조카 경희가 삼촌 석진에게 선물 상자를 주며 제한 시간 안에 암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영원히 열 수 없다고 했다. 암호는 무엇일까? 우리도 제한 시간 있는 거야? 너무 돼? 숫자가 나와버렸다. 숫자가 나와버렸다. 박경태는 다 시계로밖에 안 보여. 아닌 것 같은데. 진짜 미치겠다. 와. 그거 빠졌어요 지금. 시계 빠졌어. 아닌 것 같은데. 진짜. 더워. 근데 영원히 못 열 것 같아. 영원히 못 열 것 같아. 어떡하지? 석진이한테 준 거니까 석진이가 열면 되는 거 아니야? 석진이 힘으로. 어차피 열어봤자 얘 거잖아. 그러네요. 관심이 뚝 떨어지네. 난 빠질게. 네. 네 거니까 네가 해. 내가 저 선물을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치. 어떤 무력을 내가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? 반성의 반성. 저는 무력을 버렸습니다. 이제까지 너무 욕심내며 살아왔던 것 같아. 이야, 진짜 모르겠는데. 제가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생각한 거는 홀수라는 사실밖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. 짝수인데요? 답이 홀수일 것 같다고요? 아니, 그 숫자로 끝나는 부분들이 다 홀수고 나머지만 제로로. 아, 제로 빼고는 다 홀수다? 그래. 답은 홀수일 것이다. 네. 거기까지. 좀 더 하세요. 좀 더 하셔야 돼. 주관식 문제 찍어가지고 맞춘 적 있거든요. 맞춰봐요. 되게 여러 개를.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드릴 테니까. 근데 그때 그 운을 다 썼어요. 그래요? 지금 하나 남겨둘 걸. 그런 말 하시면 한 번 더 푸시는 게. 야. 오. 실제로 5시 50분 더하기 12시 15분은 6시 5분이죠? 그렇죠. 아무래도 50분이랑 15분 더했으니까 33분이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비밀인데요. 시계를 버렸어요? 아니요. 시계로 하긴 하는데 저 숫자가 5시 50분이 아니라 뭐 0시 55분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숫자들을 섞어서 써놨을 수도 있잖아요. 아하. 야. 아, 나 알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말. 아니 이거 아니 야 이거는 여러분들 배워서 거지. 아예 다른 거예요. 모르는데 괴롭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. 아예 다른 거예요. 살짝 말. 모르는데 알겠다는 것 같은데. 히든 포텐셜 빨리 알려줘. 단호하시군요. 완전 시계 아니야? 아니야 완전 시계가 아니야. 저거 완전 뭔데? 뭔데 그렇게 고민을 해? 이미 아신 거죠? 같이 아니, 해보자. 안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너무 많이 나간 걸 수도 있어. 뭔데?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. 혼자만 끙끙대지 말고 좀 얘기해봐. 우리 다 친구잖아. 너 그렇게 스마트 줄넘기가 탐나니? 응? 내 영혼의 파트너한테만 살짝 힌트를 줄게요. 아, 정해 맞힐 것 같아, 저
아, 갓. 아, 갓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형 괜찮아요? 선수 왜 그잖아. 어 둘이 옷 색깔이 비슷해. 5-1-1 아니지 63년 애기는 애기가 아니지. 63이 애기였지. 아 그렇구나. 그렇지. 이거 봐봐. 5-1-2-1 거꾸로 보면 일단 밑에 색깔 칠이고. 아 그렇구나. 그렇지. 이거 봐봐. 어 입술 찢어진 것 같아. 헐 누구세요? 어 간호사. 아 뭐 나를 왜 경계하냐. 경계할 사람도 없나 보다. 아 그런가요? 아 뭐 얘기하는데 이 장면이 엄청 받았어. 뭐 옷도 저 색깔 똑같아. 어. 내가 너무 많이 나간 거야? 아 그런 거. 아, 그게 해봤는데. 어, 해봤어. 아, 해봤는데. 근데 안 거기서 난 거기서 발전이 안 돼. 번뜩이긴 요새 번뜩이긴 하는데 답으로 안 이어지더라고 요새. 얘기해봐요. 네. 얘기를 해보세요. 근데 일단 가설이었어 나도 근데 가능성 있는 가설인데. 시계가 아니고 뭘로 봐 그럼 대체? 근데 지금 자 아닌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? 아닌 거 같아요. 아닌 거 같아요. 맨 처음 장원이가 반박해서 변호사님. 저 약 먹을 시간 됐어요? 633은 에그 아니야? 그건 663. 에그 그때. 에그. 이건 이그잖아 이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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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밑에 아, 오일은 있어요. 석유는. 네. 7일. 이름. 오일. 오일. 에이, 전 디지털이 아니니까 저렇게 하면 그렇긴 좀... 해. 그렇지. 아, 난 디지털로 생각했던 거야. 아, 그 생각을 했구나. 5일. 5일에다 위에도 1, 2, 1호잖아. 어. 1, 2, 1호 뭐. 거꾸로 보면 5일, 2일, 2니까 뭔가 느낌이 비슷하잖아. 그런 거였어요, 제 힌트는. 5시 아닌 50분. 가격. 가격? 무슨 가격? 근데 뭔가의 가격이요. 그렇게까지 안 말할 거예요? 네? 진짜 이제 시작될 거예요. 진짜 이제 시작될 거예요. 기대하세요. 2! 2! 알겠습니다. 정답을 주세요. 그냥 찍었어요. 온도라던가 할인율 괜찮죠? 아니요. 아니요? 초반에 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. 이렇게 막 허언증처럼. 어느 순간 아무도 안 듣기 시작을 해. 혼자 외쳐. 아우 요즘 내가 질문을 안 해가지고 답답한 질문하고 죽겠네. 질문해도 돼요? 독가 경인 이유가 있나요? 그러고 보면 조카 경희가 오랜만에 나타난 거 오랜만에 나타난 거야, 경희가. 왜 조카 경희일지. 어린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? 네. 그렇게 접근해도 괜찮지.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. 시간, 시간인데. 아, 조카 경희의 시선에 봤을 때 시간 이런 거 아니야? 네네네. 시계야, 시계. 시계겠지. 그래, 제한 시간이란 말 때문에. 나도 시계일 것 같아서 왜냐면 제한 시간 안에 막 이런 그러니까 그게 힌트긴 한데 시계야 시계 시계겠지 그래 제한 시간이란 말 때문에 정답.
우리 나왔던 대화 중에 뭐 좀 비슷한 게 있었어? 시계. 시계. 디지털 시계로는 좀 힘들고요. 힘들고. 예, 애널로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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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각도 이런 건가? 애널로그 시계로 된다고? 애널로그 했어. 그러니까 시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래. 써 있잖아요. 그건 약간 변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뭐 5시 50분 더하기 12시 15분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좀 착안을 한 거는 끝에가 다 영화 아니면 5로 끝난다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. 영화 아니면 5가 끝나는 거는 분침이 이렇게 이 숫자를 가리킬 때거든요. 그러면은 몇십 분 아니면 몇십 5분 뭐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5시 뭐 50분에 이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. 50분이면은 10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5면은 3에 가 있으니까 어머!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. 뭐가? 야 어머! 50이면 이게 십자에 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카 경희가 어머 시계를 볼 줄 몰랐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거를 천진난만함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. 이렇게 대박이다. 이게 15분이니까 야 잘 풀었다. 좋은 문제다. 그래, 이거는 5로 바꿔보고 이거는 2로 바꿔보고 157 나오죠. 와 그죠. 이거는 이게 3이니까 이게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129. 와. 정답 129. 아. 짱이야. 선재 같았어. 멋졌어, 멋졌어. 멋졌어. 잘했다. 잘했다, 진짜. 오래 걸릴 수 있어. 아. 요건 문제 인정이다. 요건 문제 인정.